화이트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타키라고 하고요. 근데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. 2015년도에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이 한참 성행했을 때가 있어요. 그때 이제 버벌진트 형의 부름으로 시작이 좋아라는 곡을 같이 만들었었거든요. 그게 아무래도 저를 지금까지 네, 작곡가로서 있게 한 어떻게 보면 또 시작점 아니었을까. 제 중학교 때 교회에 찬양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찬양팀에 제가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어요. 한 살 위에. 근데 그 누나가 있는 곳에서 저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거길 들어갔는데 처음에 노래도 시키고 뭐 춤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카시오페아라는 그룹에 이제 파이트맨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음악이면 나는 음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기타는 제가 좀 오래 치던 거라서 어느 정도 세션 기타 남의 노래를 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제 손에 관성이란 게 있거든요. 손버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관성대로 좀 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또는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고 좀 그런 기복이 좀 심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작곡가로서 활동은 항상 새로우니까요.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내 걸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장르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뭐 최근에 나왔었던 것들은 뭐 SF9의 하자하자 그리고 그 전 타이틀 전전 앨범이었던가요? 그 타이틀인 굿가이 뭐 이런 곡들은 제가 탑라인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만들어냈던 곡들인데 제가 보통 프로듀싱 그러니까 트래킹을 할 때에는 좀 R&B스러운 트랙이나 아니면은 정말 K 전통 발라드 OST스러운 네, 발라드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저 스스로 느끼긴요. 네. 네,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지만요.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원칙은 좀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네, 원칙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돈 문제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비즈니스 스타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을 결국에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. 만약에 어떤 후배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어요. 결국에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. 물론 돈을 쫓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돈보다 사람이 항상 위에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. 너무나도 그런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. 뭐 예를 들자면 뭐 정말 제가 잘 못하지만 EDM이라든지 네 정말 수준 높은 EDM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딥한 재즈라든지 네 뭐 정말 극과 극을 다 달려보고 싶은 거죠. 심지어 저는 사실 트로트 욕심도 있어요. 좀 잘하는 것 같아.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정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된다면 또 좋은 음악으로 또 들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